예, 오픈에시 캠퍼스를 시작한 지가 벌써 15개월 정도가 지났어요. 꽤 정말 시간이 순식간으로 지나갔습니다. 오픈에시 프로젝트라고 얘기할까요?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이제 15개월 차 정도 됐습니다. 곧 16개월 정도 되겠네요. 이 프로젝트가 시작할 때 제가 드렸던 말씀들이 있어요. 그 얘기를 오늘 한 번 더 반복하고 싶습니다. 뭐냐니까 오픈에시 캠퍼스가 꿈꾸는 세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오픈에시 프로젝트가 무엇을 이상이 무엇이냐 위에 적혀 있으니까 또 들을 필요는 없네. 이상이 무엇인가 했을 때 15개월 전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문화를 공유하는, 문화를 창조한 만든다 그러나요?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그것을 공유하는 사회를 지향한다라고 했어요. 문화라고 하는 말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가 본의 아니게 요즘 K-POP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K-POP으로 일정 부분 실현되고 있어요. 일정 부분 실현되고 있다. 있는 중이라고 해요. 실현되었죠. 그러니까 문화,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공유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K-POP이 일정 부분 입증을 하고 있어요. 혹시 아직까지도 K-POP이 전 세계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K-POP 랜덤 댄스를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전 세계에, 세계 각국이죠. 세계 각국 모든 국가는 아닙니다. 아직 뭐 우간다나 소말리아나 이런 나라에서는 K-POP을 공연하는 걸 못 봤어요. 그런데 이름을 대면 알만한 나라들, 노르웨이나 덴마크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뭐 칠레, 브라질, 인도, 일본, 옆에 있는 일본, 심지어 중국. 중국은 유튜브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K-POP 랜덤 댄스들을 행사를 개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보실 때도 한번 재미있게 보시는 방법은 세계 각국의 그걸 보시고 그런 다음에 일본도 한번 보세요. 일본도 지금은 중고등학교, 대학교 축제를 K-POP 댄스가 항상 등장합니다. 물론 일본 학생들이 추는 거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한국을 보고 한국 중에서도 창원을 제일 마지막에 보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레벨이 그래요. 레벨이 K-POP 랜덤 댄스가 세계 각국 보다는 일본이 좀 잘하는 것 같고 일본보다는 한국이 잘하고 한국 중에서는 창원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랜덤 댄스라고 하는 것은 K-POP 노래 한 100곡 중에서 무작위로 10초 정도를 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악에 맞는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그 음악에 맞는 율동 댄스를 추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습니다. 이게 문화를 공유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게 뭐냐니까 이 내용이 결국은 군사대국이 있고 경제대국이 있죠. 그리고 문화대국 중에서 선택을 하라 그러면 문화대국이 어떤이라는 거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어떤은 사랑이듯이 군사, 경제, 문화 중에서 어떤은 문화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고 이것을 오픈에시 프로젝트 시작할 때부터 왜 그것을 지향하는지를 15개월이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새로운 얘기 아니라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시점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데 아마 여러분 다 잊어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을 상기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대국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의 특징이 뭐냐는 거죠. 문화의 특징. 이게 군사와 대국과 경제대국의 차이점이 뭐냐는 건데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4-1 군사대국의 경우 군사대국의 경우는 남의 것을 총칼로 뺏는 겁니다. 총칼로 뺏는 거죠. 뺏는 것이고 경제대국은 어떤 건가요? 경제대국은 다른 사람보다도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고 반드시 패배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어요. 패배자를 양산. 그러니까 루저가 반드시 양산되어야 됩니다. 그게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그 시스템이 동작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패배자가 없는 경쟁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경쟁이고 경쟁은 반드시 패배자, 루저를 양산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낙오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경제 대국. 경제 대국은 그러니까 군사 대국 같은 경우는 남에게서 총칼로 빼앗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 제국주의로 나아가는 거고 경제 대국 같은 경우는 선진국과 후진국, 선진국과 후진국의 대칭 구조를 만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화 대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문화 대국은 경쟁자 그러니까 낙후한 낙오자를 끌어올려서 반드시 세우는 역할. 그 남을 짓밟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문화 대국입니다. 요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 꼭 보시라는 게 보고 뚜두두두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블랙핑크의 노래 뚜두두두가 있어요. 뚜두두두. 요거 뮤직비디오를 보시고 뮤직비디오가 있습니다. 보시고 그런 다음에 이어서 구글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에서 뚜두두두 K-pop 뭐라고 해야 되나 제 명칭이 DDU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뚜두두두라고 하든지의 커버를 검색하시면 그러면 이 뮤직비디오를 그대로 모방한 또 다른 뮤직비디오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원래 선수들 그죠? 원래 선수들 4명이죠. 4명이서 촬영한 거고 요것은 그것을 모방한 겁니다. 근데 모방한 거 카바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거 검색에서 제일 위에 있는 거 에서 제일 위에 있는 영상이 태국일 거예요. 태국의 어린이 4명이서 그대로 이것도 4명이에요. 멤버가 4명입니다. 같이 모방해서 춤을 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검색을 해보시면은 잘 찾아보시면은 이 비디오와 이 비디오를 같이 나란히 보여주는 그죠? 오른쪽 왼쪽으로 나눠서 두 비디오를 두 영상이죠. 두 영상을 나란히 보여주는 영상. 동작 하나하나를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여기 원본에 있는 동작과 그리고 여기 커버. 커버는 복사본을 말합니다.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영상에 있는 동작 하나하나를 비교하는 영상을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은 과연 문화 대국,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취를 공유하는 겁니다. 공유. 하나의 성취, 누군가의 성취를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 문화 대국입니다. 이 문화 대국에서 문화의 의미죠. 문화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고 정말 너무나 잘 보여주는 영상이 바로 이 영상입니다. 한국이라고 하는 굉장히 앞선 국가에서 굉장히 훈련된 정말 그 중에 선발된 탁월한 4명의 가수가 촬영한 영상을 시골 마을의 어린이 4명이 그대로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성취죠. 이 성취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역시 이 블랙핑크의 뚜두두두죠. 뚜두두두의 카바. 그래서 독일 부분하고 독일도 있고 일본도 있고 뭐 프랑스도 있고 등등 있어요. 각국에서 카바한 거. 브라질도 있고. 그죠? 한 영상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좋죠. 그래서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예요? 저 K-POP 랜덤댄스가 바로 문화라고 하는 것은 K-POP은 한국이 성취한 어떤 결과물입니다. 성취물인데 이 성취물을 세계 각국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공유를 하는 거예요. 공유해서 그 가치가 10배, 100배, 1000배로 확장되는 겁니다. 그게 문화와 경제와 군사의 차이점이죠. 그러므로 군사대국, 경제대국, 문화대국보다는 군사대국이나 경제대국보다는 문화대국이 월등히 뛰어나죠. 그죠?
이거는 군사대국은 전형적인 제로섬입니다. 경제학에서 전형적 제로섬입니다. 경제대국은 완전한 제로섬은 아니에요. 그런데 유사, 의사 제로섬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경쟁을 통해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이 만들어져요. 새로운 것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플러스가 되지만은 플러스죠. 인류가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발명을 하고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이론과 과학들이 만들어지는 점에서는 플러스지만은 그것이 다른 누군가의 희생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결국은 의사 제로섬, 제로섬에 준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화는 순수하게 플러스입니다. 마치 소프트웨어처럼 무한 복제된다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를 개발했지만 그 윈도우를 누군가 무한 복제할 수 있다면 누구나 윈도우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거죠. 물론 MS는 그렇진 않습니다만 리눅스는 그렇잖아요. 리눅스는 만든 사람은 리눅스 도발자가 만들었지만 그걸 무한 복제해서 누구나 그 효용을 즐기고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문화입니다. 그죠? 그럼 오픈에시 캠퍼스는 그러면 K-POP계에 진출하려고 하느냐?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픈에시 캠퍼스라고 하는 거 오픈에시 플랫폼이 만들려고 하는 문화가 뭐냐는 거죠. 그것을 제가 15개월 전 그러니까 2018년 3월경 4월경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를 오늘 한번 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삶의 양식. 단적으로 표현하면 고래 뱃속에서 플라스틱이 발견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고래 뱃속에서 플라스틱이 발견되지 않고 비닐에 목이 감싸여진, 목이 쬐여진 물개가 발견되지 않고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될 수 있는 이런 세상, 그리고 또 다른 걸 굳이 얘기하자면 범죄가 없는 세상이에요. 범죄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죠.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죠?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지금에 비해서 범죄가 현저히 줄어든 세상이죠. 현저히 줄어든 세상. 그리고 사고나 재난 역시 현저히 줄어든 세상. 예를 들어서 가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지금의 0.1% 이하로 줄이보자는 거죠. 세상.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누구나 최고의 경제적 효용을 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청소부가 고가의 요트를 즐길 수 있는 세상입니다. 말만 들어보면 굉장히 뭔가 멋진 세상이고 되게 환상적인 세상인데 이런 세상은 이상이나 이상적으로만 존재하지 현실적으로 이게 구현 가능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해왔고 지금이 이제 그러한 노력들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시기입니다. 지금 2019년이죠. 2019년 혹은 이어서 늦어도 2025년까지 그간 많은 사람들의 노력, 결실을 맺을 거라. 이게 일종의 제 예언이라면 예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상을 꿈꿔왔단 말이에요. 꿈꿔왔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결실을 맺는 것이 늦어도 2025년까지입니다. 35년이 안 돼. 그런 거예요. 그럼 이런 세상을 어떻게 만드느냐는 거죠. 이런 세상을 만드는기 위해서는 집을 지을 때 도구가 필요하듯이 이런 세상을 만드는데도 필요한 도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도구를 오아시스라고 우리가 명칭을 한 겁니다. 오픈에이시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술, AI 기술, 스페이스 웹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터넷 기술, 이노베이션, 칫솔 하나, 치약 하나, 화장실 변기, 밥그릇, 밥솥까지 다 새로운 것을 바꾸는 이노베이션, 그리고 소셜 펑션이라고 하는 새로운 코딩 패러다임,
이 다섯 가지 도구를 써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한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의 어떤 한 가지 시범 프로젝터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네 가지 프로젝터를 같이 지금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요. 아마 조만간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을 겁니다. 앞으로 두세 달 정도면 2019년 이내입니다. 19년 이내에 과시적 결과물이 나올 거예요. 결과물 네 개의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그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과물 그래서 네 가지예요. 첫 번째는 무인 자율 운영 은행 및 화폐 시스템. 그것도 그냥 국가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글로벌입니다. 전 세계에 다 사용될 수 있는 자율 운영 은행과 화폐 시스템을 선보일 겁니다. 두 번째는 국가 단위, 국가 단위의 자율 주행 및 교통 시스템. 지금의 자율 주행 시스템은 개인 단위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빨리 갈 것인가, 내가 내 차의 경로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속도를 결정할 것인가, 시각적 이미지를 어떻게 인수하고 뭐 입수하고 분석하고 하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이런 개념인데, 그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교통 체계를 어떻게 한 번에 자율 주행으로 바꾸고 그 전체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찬가지 국가 단위의 새로운 통신, 특히 인터넷 인프라. 그죠? 그리고 네 번째 마찬가지 국가 단위입니다. 단위의 새로운 물류 인프라. 그 짓고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좀 반복되는 것 같고 교통과 4번은 서로 사실상 하나예요. 하나이고 그리고 예, 뭐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 네 가지 정도에다가 한두 가지 또 추가될 겁니다. 해서 이게 사실은 이 네 가지가 전혀 다른 가치지만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을 해요. 하나의 시스템으로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할 겁니다. 범용 시스템을 구성할 거예요. 요게 우리가 지금 오픈에시 캠퍼스를 추진하고 있는 팀 주피터가 2019년 이내에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선보이려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완전하게 동작할지 어떨지는 몰라요. 완전하지 않으면 또 어때요? 어쨌거나 완전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동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코드를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고 어떤 기능의 일부라도 시연할 수가 있으면 거기에 참여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참여해서 그것을 보다 완전하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만드는 과정 자체가 바로 오픈에시 캠퍼스의 교육 컨텐츠입니다. 코딩 교육 컨텐츠죠. 그렇죠? 코딩 교육 컨텐츠를 오픈에시 캠퍼스 형식으로 만드는 이유는 만약에 우리 팀 주피터가 이것을 완성을 못한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바톤을 이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든 것보다 더 나은 것을 더 나은 사람들이 더 나은 세대, 더 이후의 우리 이후의 세대들이 계속해서 버전업할 수 있도록 하나의 안내서, 가이드, 은하계를 이행하는 히치하이크를 위한 가이드처럼 이 컴퓨터와 프로그래밍과 어떤 사회과학과 경제학을 공부하는 후학들을 위한 어떤 일종의 가이드로서 오픈에시 캠퍼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 이렇게 해서 이런 형식. 우리가 이런 것을 구성을 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시청도 만들고 법원도 만들고 또 누군가가 그렇죠. 하나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왕 말한 김에. 그래서 누군가는 시청을 코딩할 것이고 누군가는 법원을 코딩하고 경찰 시스템도 코딩할 것이고 검찰도 코딩하겠죠. 국세청도 코딩할 것이고 이렇게 쭉 코딩해 나갈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가 다 합쳐지겠죠. 뭔가가 새로운 하나의 합쳐짐 지금과는 뭔가 다른 형태의 어떤 국가 시스템, 새로운 국가 시스템이 구성될 수 있을 것이죠. 여기에는 물론 경제 시스템도, 경제 구조도 포함됩니다. 새로운 형태의 기업과 새로운 형태의 공장과 새로운 형태의 분업 체계도 포함되죠. 이런 새로운 국가 시스템은 이전에 다른 군사대국과 경제대국과 다른 점이 뭐냐는 거죠. 이것은 복제 가능하다.
한국이 만약에 이런 국가 시스템을 만든다면은 필리핀,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어떤 국가든 그 시스템을 복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대국입니다. 그게 K-POP이라는 거죠. 우리가 만들고 있는 K-POP은 복제 가능한 새로운 국가 시스템입니다.